지금부터는 이제 문 대통령이 절기에 사용하는 중국과 한국의 공동 운명체론, 운명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쓰는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중국과 운명 공동체야 되지? 의구심이 드는데 오늘 우리 중국 전문가인 안세영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중국하고 운명 공동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그왜 대통령한테 누가 저도 연설문을 그래 써가지고 베이징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예, 이야기했죠. 중국 공동명제인데 뭐, 공동운명체다, 중국과. 예.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예. 그 우한사태 했을 때 한국에 온그 대사가 예. 그 우한사태 얘기하면서 또 공동운명제를 그냥 받아서 써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이 공동운명체는 왜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냐면요. 예.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공동운명체라 그러면은 옛날에 중화제국이 우리의 종주국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고려나 조선은 속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동운명체라는 과거에 그 중화제국과 속국인 주종, 상호관계의 예. 공동운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문 대통령은 그런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대개, 중국관, 대중국관을 내가 보면은 예. 중국 가서 뭐 우리가 작은 나라니 그런 거 예.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저분이 도대체가 정신이 있나 없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작은 나라는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중국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덩치만 큰다고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덩치가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도 빨리 움직이면 정부하시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네덜란드도 있고 그러니까 스위스도 앞으로 있고 지금 대한민국 잘하고 있어요. 정보통신을 꽉꽉 잡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그거를 대한민국에 어떻게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이 중국을 대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 또한 아주 아주 잘못된 거죠. 중국은 공산당, 우리 공산당 싫어하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지배하는 붉은 국가인 거죠. 중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두 나라가 가치 사슬이 가치가 같이 다르잖아요. 공동운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고 현재로 현재 그렇고. 우리 그 안보 측면에서 보고, 예. 근데 아주 그 적절치 않은 말을 한번 잘못하니까 국가지도가 중국이 이제 그거 갖고 계속 자꾸 늘어질 거예요. 근데 그 이게 뭐냐면, 우리 그 고려 조선 시대부터 특히 우리 요새도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 피 속에는 소중화 사상, 옛날 중국을 하늘같이 모시고 우리나라를 조그만 중국, 소중화라 보는 신사대주의상이 우리 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이징 가서는 저 자세를 취하는데, 제가 한번 중국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예. 우리가 중국, 우리 피 속에 중국인에 대한 소중화 컴플렉스가 있으면 중국, 한족이 있죠? 예. 중국은 종족이 많은데, 한족, 시진핑 종족은 한족의 DNA 속에는 북방 몽골리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리안에 북방 대한 몽골리아입니다. 쉽게 말하면 몽골족, 옛날 거란족, 청나라 세운 만주족, 우리의 북방 몽골리아입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한테 그런 소중화 사상처럼 중국에 대해서 약간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중국의 한족들도 북방 몽골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이라든지 약간의 컴플렉스, 비해식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죠. 엄청난 컴플렉스 보통 컴플렉스 있는 아니고 겁니다. 예. 예, 그 자, 말씀 이거 좀해 보세요. 주시죠. 예. 저는 이상하게 몇년 전부터 시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이라는 자꾸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시주석 전에 서죠. 있던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팽은 뭐, 인민혁명, 인민, 그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시주석이 민족, 민족, 한족이군요. 또 위대한 부활. 이게 무슨 부활입니까? 왜 그런가 제가 이 고민해보고 책을 읽어보니까 간단해요. 자, 보세요. 이 통계는 되겠는데, 자, 중화민족이 지금 12억 3천만 명인데, 한족이 92%고, 나머지 50여 개 민족이 이제 소수민족이 8%인데, 이 만주족, 예. 1천만 명. 그다음 위구르족이 840이에요. 그다음 몽골족 580, 조선족 192만 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북방 기만민족입니다. 이 중국 속에. 또더 재밌는 게 우리 역사 시간에 옛날에 뭐 흉노족, 톤비족, 거란족 많았잖아요. 그렇죠. 고려시대 거란족과 빡세게 싸웠잖아요. 그럼 이 종족이 없어졌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몽골 총으로 가느냐? 아닙니다. 한족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구려가 강할 때 막 선비적 같은 게 쫓겨가지고 만리산성 속에서 한족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그 문 대통령도 아까 그 공동운명체는 중국과 우리 관계를 양자관계로 보니까 상하관계로 보고 그런 적절치 않은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동부 역사를 삼각관계로 봅니다. 마의 삼각관계. 이쪽에 한족의 왕조가 있고 제가 말하는 한족의 왕조입니다. 예. 명나라, 송나라. 예. 송나라나 원나라는 한족 왕조가 아닙니다. 예, 예. 한족의 왕조가 있고 마의장성 명성. 예.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북방 기마민족이 있죠. 북방 기마가 있고. 북방 있고 한반도에 고려조선이 있고. 고려조선 있고. 자, 그러면 삼각관계로 보면 한족의 왕조는 끊임없이 북방 기마민족에다 시달렸죠. 흉노족, 몽골족, 만주족 시달렸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북방 기마민족은 우리 관계예요. 북방 기마민족은 우리는 형민국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역사적 배울 때 뭐 몽골이 무자비하게 고려를 짓밟고 뭐 청나라 시대 그 특히 병자호란 얼마 전 영화에 있으면 그 남한상성을 피했던 인조가 나고 뭐 아홉 번 막 인터넷 보면 이모 인조 이마에서 피가 났다고 저 나쁜 놈 야만이 뭐 그 홍까이제 청태종 막 그러잖아요. 네. 인조 실력을 보면 놀라운 거.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인조 실력이 나옵니다. 예, 예. 딱 이 단상에 청나라 청태종이 앉아 있고 아홉 번 절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조 보고 단상으로 올라오라 그랬고 인자 자지 않습니다. 옆에 다른 로컬 왕들이 있으네. 앉고 아 이제부터 조선이 청제국이 이런 데 있으니 휘식하자. 술잔 쫙 떨고 활 쏘기 시작하.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인조하고 신하들을 그냥 한양의 성으로 들어가라고 놔줍니다. 안 죽이고. 안 죽이고. 이거는 뭔가 북방 기마민족이 여진족이 우리를 형민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배려지. 그 누르하치, 청나라에서 누르하치하고 이 홍따이지는 잔인했어요. 요동성 들어갈 때 한족은 어느 그 싸움에서는 3, 4만 명 그냥 죽였습니다. 저항하면. 근데 이 뭔가 배려가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고 박사님. 청나라 시대 다 변발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변발을 안 하면은 변발이 북방 기마민족의 풍습인데 성 앞에 이렇게 있다가 변발을 하면 그자 다 죽여버렸습니다. 복종의 상징으로. 우리한테는 우리 요구를 안 했죠. 변발을 강요 안 했죠. 강요 안 했죠. 그러니까 형제고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한족 왕조하고 우리나라의 관계인데 한족 왕조는 우리를 오랑캐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족의 소중하라고 생각하는데 소중하라고 생각하는데 한족 왕조 오랑캐라고 그러는데 우리 잘 아는 동이 아니고 동이 동쪽 오랑캐고 그다음 명나라 시대 조선보고 뭐랬냐면 순이 말 잘 듣는 오랑캐라고 깔봤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중국 한족의 왕조는 우리는 깔보고 우리는 소중하처럼 모시고 이 삼각관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다 당당하게 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덴티티를 소중화가 아니고 북방 기마민족이 이론으로 보면 다르게 되죠. 이거 구체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중국관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시간 남아나면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국경대학을 가서도 우리가 작은 나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혼자 밥도 가가지고 많이 먹고 혼밥 예 그거 뭐 내가 볼 때는 참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자꾸 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적으로나 현재를 보나 중국과 절대로 운명 공동체가 될 수가 아니, 없는데 절대 우리는 운명 왜 그렇게 그 청와대의 스피치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운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써가 오늘 그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제가 생각에는 문 대통령 뿐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양반들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그 이영인 씨가 썼던 그런 중국과 관련된 서적들 예, 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두 나라가 완전히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고 저쪽. 공산주의고 우리는 자유주의 그 소위 자유주의적 가치를 예, 추구하는데 예. 가치라는 것이 일치가 될 수 없는데 뭐가 그렇게 운명이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하냐 이야기예요. 그거 참 보면은 내가 볼 땐 딱하고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이 딱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전체가 모멸감을 느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자긍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됩니다. 그 방송을 마치게 되면 중국에 계신 분들이 교포들이 댓글 쓴 것이 너무나 창피하다는 거에 와가지고 예, 예. 어문 짓을 많이 하니까. 예, 예. 그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왜 한족 왕조를 얘기했냐면 중국의 전체 역사에서 한족 왕조가 중국 대륙 전체를 지배한 거는 791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 한 나라 시대에 405년 중국 대륙 전체를 송나라는 절반밖에 지배 못했습니다. 명나라 시대 276년, 그다음에 이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때 110년, 나머지 반은 북방 몽골리안의 지배를 받든지 원나라 때 108년, 그다음에 청나라 때 293년, 그다음에 대개 북쪽은 북방 몽골리안이 세운 나라가 지배하고 남쪽은 남송같이 한족 왕조가 지배한 케이스가 또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족의 차이니스는 상당한 그런 콤플렉스가 있겠네요. 콤플렉스가 있죠. 북방 몽골리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도 주위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호들갑다잖아요. 예. 허풍 떨지 않습니까? 허풍 떨지. 아, 자신 있고 자긍심 있는 사람 가만히 있어요. 자신 있, 가만히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가만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권도 같은 거 실력 있는 고단장 가만히 점잖죠. 그러니까 처음 태권도 초단이 막 떠드는 거죠. 허장 승세도 허세 네. 같은 경우가 DNA 중문화, 속에 있는 북방몰량 컴플렉스가 나타나는 거죠. 중국 문화의 굉장히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허세지 않습니까? 예, 예. 허장 승세가 예. 그런 컴플렉스를 이 커버하기 위한 예, 어떤 예. 개인적인 그런 민족적인 그런 본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 역사를 너무 양자관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상관계, 뭐 공동 운명체, 속국 그런 걸 보지 말고 삼각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마의 삼각관계. 마의 삼각관계. 왜냐하면 한족의 왕조는 끊임없이 북방 기만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단순한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어요. 북방 기만 민족이 아니니까 한족의 왕조가 북방 기만 민족을 침략하면서 멸망 이후에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제2전선을 형성해서 구해준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강감장장군의 기주대첩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거의 남송이 양자강 이남 지금 항주로 쫓겨왔고 거의 멸망 직전이었구나. 근데 이제 이 송나라가 우리 고려한테 야야야 우리 밀리터리 얼라이언스 하다 군사 동맹 맞자 네가 좀 배우셔서 쳐라. 고려한테 가니까 아찔하거든. 자기가 이렇게 만리장성 넘어서 송나라 먹으려 갔다가 고려군이 압록가 나와서 쳐버리면 자기 고향을 쳐버리면 하니까 먼저 고려를 제압하려고 세 차례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배후를 그냥 먼저 아니고 후한을 제거하려고. 예, 저... 근데 이제 우리 강감전쟁의 귀지 대첩에서 8만 명의 최종의 거랑 정예범을 싹 없애는데 그거는 거란이 30년 동안 송나라하고 싸우면서 잃은 병력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거란의 주력 정예범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이 송나라를 토벌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부가 송나라하고 고려, 거란하고 확 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족 왕조를 구해낸 굉장히 군사 동맹국이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예.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 자긍심 갖고 또 재밌는 게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고구려 막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수 문제 있잖아요. 수나라의 수 문제가 선비족 출신이에요. 선비족. 그 다음에 당고조 있잖아요. 예. 당고조는 선비족 계열입니다. 아하. 그게 뭐냐 선비족이 역사적으로 우리 이 요동반도에 살았대요. 근데 고구려가 강해지니까 특히 장수한테 4세기 때 강해지니까 막 뭘 고구려한테 쫓겨가지고 만리장성 소울 들어가서 한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나라 당나라 입장에 자기 고향 땅 찾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으로 해보면 참 재미있는 예. 이 결과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본 것은 소위 중국과의 그 운명 공동체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운명 공동체론이 잘못됐다는가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족이 갖고 있는 그런 북방 민족에 대한 콤플렉스, 그 다음 그 마의 삼각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중국을 맞서는데 좀 당당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을 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공 박사님 제가 끝나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주 가까운 분이 중국에서 30년 동안 크게 사업을 한 분 계세요. 예. 크게 사업을 할 겸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나 중국 그 이 핵심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교류한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박사님 제가 30년 중국 지도층하고 교화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옛날에 그 중화제국 못된 버릇이었고 점점 우리를 하대하고 우리가 당당히 맞서야지만 중국 애들은 움츠려갖고 우리를 잘 대해줍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잘 새겨야 되고 예, 예. 특히 한국의 청와대나 이런 데 사람들이 예. 대중정책을 펼 때 예. 지금 그 사업가의 경험적 지식, 예. 경험 지식 그러니까 중국에 당당하게 맞설 때 훨씬 더 대우를 받는다는 그렇죠. 거는 꼭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중국에 날 대국근성이 있어갖고 고개 숙이면 너 소국에서 왔다 계속 깔보는 거죠. 딱 당당하게 맞서야죠. 왜 맞서면 안 되냐면 당당히 맞서면 저 옛날 북방 김하민족이죠. 몽골이나 만주족이거든요. 그리고 당당히 맞설 수 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반문명이고 예. 산업화 민주화를 하나도 못 겹치고 예. 근대국가의 핵심 가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니까 예. 우리는 민주화도 거치고 산업화를 거쳐서 예. 소위 문명적 가치를 다 향유하고 그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예. 그 관점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멋진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정도 시각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고 동맹 관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